안녕하세요. 잘생긴 시계입니다. 오늘은 프랑스 아주 먼 곳에서 온 친구를 한번 배웅해 줘볼까 합니다. 역시 이 택배 깔 때가 제일 설레는 시간인데요. 오, 여기 프라질이라고 아주 보관을 잘 해주라고 써 있네요. 제가 한번 까보겠습니다. 이렇게 까지는군요. 오, 제가 잘 까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짠. 오! 시계를 샀더니 팝콘을 줬습니다. 초록색 팝콘을. 팝콘을 빼주니 오늘의 주인공이 나오는데요. 제가 반대로 깠나 봐요. 네, 이렇게 주머니가 하나 왔습니다. 예마, 1948년. 예마는 이제 프랑스 시계 브랜드인데요. 제가 프랑스에서 직구로 구매를 했기 때문에 이 친구 지금 비행기를 타고 프랑스에서 왔을 겁니다. 봉주르라고 인사를 해줘야 되겠네요. 지금 연이 가죽 케이스와 오 예마 시계 팜플렛인가요? 네, 다양한 시계들이 있네요. 끝도 없이 나오는데요. 그리고 이거 개런티 카드인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주인공인 예마를 만나볼까요? 약간 안경 케이스처럼 생겼네요. 짠. 이렇게 비닐에 싸인 오늘의 주인공이 나왔습니다. 오, 아직 그 자태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 여기 브레이슬렛에도 이렇게 보호 필름 같이 붙어져 있네요. 전 어차피 착용할 거라서 다 떼버리겠습니다. 이거는 중간에 테이프가 있는 건가요? 무식하게 까겠습니다.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예마 LED 시계입니다. 여기 예마라고 이렇게 로고가 있네요. 여기 LED 필름도 떼주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컴퓨터론과 마찬가지로 평소에는 이렇게 시계가 꺼져 있다가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들어오는 형식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오. 여기 밑에도 버튼이 하나 있는데 이게 어떤 용도인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여기 뒤에를 보셔도 이렇게 멋진 예마의 로고가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굉장히 사이버틱하게 생긴 시계이네요. 이렇게 예마 언박싱을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예마 언박싱 영상과 디테일 영상 함께 보시고 오셨는데요. 지금 이렇게 예마가 손목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부터 오느냐고 고생 좀 했을 텐데요. 이 컴퓨터론과 마찬가지로 이 LED 액정이 굉장히 매력적인 시계입니다.
뭔가 장난감처럼 보이기도 하네요. 지금 변신 로봇처럼 생겼어요. 지금 시간이랑 이런 거는 수정을 해야 될것 같고요. 지금 요 브레이슬릿은 제 손목에 맞게 일단 우선은 조정을 해보는 상태입니다. 네, 사실 제가 제일 가지고 싶었던 LED 시계는 이제 해밀턴의 펄사라는 제품이었는데요. 바로 요 시계입니다. 네, 딱 봐도 LED 시계 끝판왕처럼 생기지 않았나요? 지금 이제 신기하게 생긴 컴퓨터룸과 지금 손목에 차고 있는 예마, 그리고 해밀턴의 펄사까지 모으면 LED 삼관왕이 완성이 될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좀 흔하지 않은 신기하게 생긴 시계들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저도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만나요.